100 days in office, so many accomplishments, lowered my golf handicap, my Twitter following increased by 700, and finally, we can shoot hibernating bears. 트럼프 대통령이 침대에 앉아서 취임 100일을 자축합니다. 트럼프의 좌충 우돌 100일을 풍자한 애니메이션입니다. Oh my God, this is horrible. This was supposed to last me the whole four years. 미국의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의 성과를 따지기 시작한 것은 루즈벨트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그는 이 나라는 지금 행동을 요구한다고 선언한 뒤에 100일 사이에 이런 6개의 법안을 통과시켜 강력한 정책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100일 치적은 전무후무한 사선 연임의 기반이 됐고 그 뒤로 100일 계획 발표와 집행은 관례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국민과 의회, 언론이 호의적으로 봐주는 이른바 허니문 기간과 겹쳐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발판으로 삼곤 하죠. 그러나 민주화 이후 우리 대통령들은 허니문은커녕 험난한 100일을 견뎌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태어나서 100일이 지난 것을 100일 잔치로 축하하듯 말이죠.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두 발언을 국민으로 시작해 국민으로 맺음으로써 국민이 지지율로 표시한 실망과 질책을 겸허하고 무겁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20분 가까운 모두 발언 대부분은 지난 100일의 성과를 내세우고 자평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100일 동안 국민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당혹스러움과 불안감에 대한 성찰과 개선의 여지는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따로 있었을 겁니다.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고치고 바꾸겠다는 성찰과 반성어린 약속 말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대통령은 앞으로 여러 문제를 따져보고 짚어나가겠다는 데 그쳤습니다. 초유의 집권당 내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했습니다. 민생을 살피느라 정치권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챙겨볼 여유가 없었다는 말도 진솔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잘못을 깨달으면 즉시 고치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풀이 강함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항한 지 100일 만에 드센 폭풍우에 갇혔습니다. 앞으로 1700일 험난한 여정이 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100일에 대한 성찰도 앞으로의 1700일에 대한 비전도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장난 엔진과 방향타를 점검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그 기백을 되살려 남은 1700일의 항해를 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8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대통령 윤석열의 길이었습니다.